해야죠.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맞이했나요? 언니들도 방학했나요? 아직 안 했죠. 네. 이렇게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곧 여름방학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름방학 신나.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캠프. 맞아요. 옛날에 캠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지금 교회에서 막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놀았는데 이렇게 아쉬운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우리 언니들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여기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면요 여름 성경학교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줄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른들께 이거 빨리 신청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교회에 연락을 주면 우리 언니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내줄 거예요. 그 보내준 걸 가지고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기로 약속해줘. 자, 약속해요. 네, 약속.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안녕. 전해주세요. 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짠. 우와. 이거 봐라. 멋진 향수를 샀어요. 언니 이거 되게 멋지게 생겼어요. 저 한번 뿌려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되게 비싼 향수예요. 이거 내가 용돈 받은 걸로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와 이거 되게 비싸고 좋은 향수야겠는데요 언니. 와,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좋은 걸 나눴어야죠. 안 돼. 진짜 아까워요.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나만 아끼고 아껴고 이렇게 써도 모자라요. 아이고 주천이 리본 언니가 이렇게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산 거니까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리본 언니가 용돈을 아껴서 산 좋은 향수니까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네요. 난 리본 언니가 향수 살 때 돈 안 보태줬으니까요. 진짜 비싼 거니까 이거 진짜 비싼 거라고요. 솔직히 아까워요. 내가 쓰는 것도 아까워요. 괜찮아요 리본 언니. 리본 언니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니까 아끼고 싶은 마음 당연해요.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향수 얘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주저인지 궁금해요? 어떤 얘긴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막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대요. 근데 그 젖은 발을 그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싹 이렇게 닦아드렸대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막 입을 맞췄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줘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젖은 발을 닦아주고 막 입을 맞출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아주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불었대요. 향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언니들? 뭐예요? 이 리본 언니처럼 이런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근데 그 향유는 얼마나 비싼지 그때 당시 50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 500만 원이요? 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와, 내 것보다 더 엄청 비싸네요.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살 수 있어요. 그거면은 아마 이거 한 100개는 살 수 있겠네요. 이게 뭐예요? 1000개, 1000개죠. 나는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리본 언니?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눈물이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감사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되게 되게 자유롭고 행복했겠어요. 저도 엄마한테 뭘 잘못하면 엄청 막 무서운데 엄마가 괜찮아 용서해줄게 그러면은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하면 용서해줄게 해서 용서받으면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 향수 같이 써볼까요? 나에게 소중하지만 난 향수보다 주전이랑 커튼이를 더 사랑하거든요. 저희도 사랑해요. 리본이 딱딱 멋져요. 너무 멋져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마음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니 제가 무엇을 준비한지 알아요? 뭐? 뭐지? 나만의 옷한 만들기! 우와! 하트! 잘해요. 짠! 이렇게 옷합을 만들 건데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어른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예요. 넣을 거예요. 좋아, 좋아. 저는 20분씩 예수님께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심부름 하는 거 한 개만 들어줄 거예요. 언니는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래요, 집에서. 찬양하고 또 엄마를 도와서 청소도 할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젤리를 나눠줄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생각해가지고 수박을 따라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꽃반지를 넣어주려고요. 와. 그러면 여기다 예수님께 할 거 적고 부모님께 할 거 적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썼어요. 그쵸, 언니? 네. 이거 쓴 것을 이렇게 접어서 옷합에 넣어볼게요. 옷합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언니, 저는 친구에게 이거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옷합에 넣을 거예요. 저도 그럼 이거 요즘에 스트레스 풀 때 이거 만지는데 저도 이거 넣을래요. 저도요. 저는 연두색. 언니는 친구한테 젤리 준다고 했으니까 젤리도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멋지게 꾸며볼게요. 스티커 언니들 붙여볼게요. 네. 그림 그려도 되나요? 네, 언니. 그림 그려도 돼요, 친구들. 짠! 이렇게 멋진 옷합을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옷합. 와, 언니 되게 멋져요. 언니 예수님 그림 친구들한테 보여줘봐요. 와. 보여요? 네. 되게 멋지다. 어때, 언니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너무 잘 그려서 좀 아까워요. 꼭 깨뜨려야 돼요. 그래도 깨뜨려 볼게요. 네. 좋아요. 언니는요? 저도 당장 가서 깨뜨려 볼게요. 예, 좋아요. 언니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멋진 옷합을 만들어서 한번 예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친구들께, 어른들께 깨뜨려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래서 우리 한번 깨뜨려볼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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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컷! 그럼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